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 심리 분석의 DJ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지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렬하게 지변을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 황심소의 베테랑 인물이신데 어이,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봐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 요즘 적폐 청산하는데 많이 적폐가 청산됐다고 들었는데. 적폐는 무슨 청산이 돼요? 적폐는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폐라는 게 참 그 쌓여있을 적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눈에 말은 그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말을 말하고 실제하고 다르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주위에 지금 적폐들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참 그래도 또 내 입으로 고발할 수는 없고 그냥 참지요, 그냥 웃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 사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 조양호 구속영장, 해삿돈 빼돌려 자택 공사비 쓴 혐의, 이래가지고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요 피해자로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그래가지고 구속 송치를 했대요. 검찰로 보냈대요. 네. 근데 혐의가 뭔가? 제가 대충 보니까 자택 봉사하는데 해삿돈을 빼돌려서 썼다 그러는데, 신기하다. 이분 그 아시죠? 거기 저기 동계 올림픽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뭐 조직위원장 하다가 순실이한테 돈을 뜯길까 말까 하다가 순실이가 밀어줬던 회사하고 결국에 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조직위원장 잘렸다는 그분 맞죠? 아세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분의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횡령이죠, 횡령. 예, 횡령이죠. 그런데 아니, 회사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 우리 집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긁어 넘어지니 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혹시, 그러면 경찰청 안에도 아직까지 최순실과 박근혜의 잔당이 남아있어가지고 과거에 찍힌 인간들 뒤처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꼭 박근혜 씨, 최순실 씨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뭐 이해관계에 얽히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야, 공사 견적비 가져와봐. 그래, 이게 일마드니까 요거는 그러면 회사에서 너 공사하는 거에서 일부 떼고 이거는 얼마 하고. 회장이 그런 거 할까요?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그거는 되는데, 네, 실제로 저런 양반들이 이제 그 더 무서워하는 횡령의 문제는 이제 저런 거 가지고 구속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뭔가 압력을 넣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높은 분들이 제일 걱정, 겁을 내는 게 구속이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검찰을 조종하는 사람이 압력을 놓고 있다는 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아니고 더 재밌는 거, 구속영장을 청구를 경찰이 한 거예요. 아, 경찰이었어요? 네. 원래 이걸 사건화시킨 것도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이 한 거예요. 그게 웬일이야? 경찰이. 그러니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네. 그러니까. 검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경찰이 나름대로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네요,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는가.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재벌 회장 집어넣을 수 있다. 우리도 물 수 있다. 그럼요. 그걸로써 우리는 적폐청산에 충분히 앞잡이 역할을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확인받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일수록 또 엉뚱한 데서 쪼잔하게 걸리죠.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회장님을 잘 모시는 분의 충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뒤통수를 치려는 또 참 또 다른 충실한 부하의 행동인지,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재미난 다이나믹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사신이 들어가기 전에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되는 쟁점도 여러 개고 박사님께 질문할 것도 많으니 세분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어금니 아빠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여중생 살인 및 사체 유기로 먼저 부각되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대응 미흡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양의 실종 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이었고 경찰은 10월 2일에서야 범인 이영학의 집을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쯤에야 이영학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은 내사 중이던 형사과와 함께 합동수사 보고를 했고 실종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왜 이런 대응 미흡 사건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나요? 경찰이 대응을 잘한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찰은 초동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 또 잘 못한다가 우리 경찰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그러고 행동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경질이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공부 못하는 애가 제가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잘할게요 라고 그러지. 내가 공부 못하는데 엄마 아빠 내한테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요. 경찰은 그 실종 아동 및 가출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은 바로 현장 출동을 해서 탐문수색 활동을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이런 규정 자체가 문제됐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행정규칙이니까 내부에서. 그렇죠. 경찰청 내부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경찰청 내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알고 만들었다면 나쁜 놈들이고 모르고 만들었다면 무능한 거고 어느 쪽일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거는 우병우가 본인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 알고 그랬다면 참 나쁜 놈이고 모른다고 그러면 무능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식의 지금 내가 논리로 지금 질문하고 있네요. 경찰이나 우병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나요? 경찰이나 민정수석실이나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라고 아니고 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앞잡이로 일을 할 때는 경찰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진짜 국민을 뭐 국민의 지팡이? 국민의 지팡이 하면 썩은 지팡이가 되거나 또는 지팡이가 부러져요. 어떡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할 말이 없죠.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행동 자체도 기기망측하고 참 놀라운데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도 거의 이영학 수준만큼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 초동 대응이라는 거죠. 네. 이번 사건에서 이영학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영학 아내의 자살 사건이 다시 부각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쯤 이영학의 부인이 이영학이 딸과 함께 미국에 가 있을 때 시아버지인 이영학의 계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 며칠 후 그녀는 자살했는데 자살과 무관한 상처가 그녀의 이마에 있어 경찰은 이영학을 내사 중에 있었으며 그 계부 또한 성추행과 관련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여중생 살인과 더불어 이영학 아내의 자살 사건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중생 자살과 더불어 이영학 아내의 사건이 자살 사건이 관심을 끈 거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범죄자다라는 걸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이 자살을 했다라는 건 그건 자살처럼 보이지만은 어쩌면 타살에 가까운 또 딸의 친구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부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놀라운 거는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고 때렸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작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의 계부가 이 사람 부인을 성추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만 범죄자가 아니라 그 계부조차도 범죄자네. 이 집안의 남자들은 거의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잘 쓰는 표현으로 검수만도 못한 짓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영학은 오히려 언론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진실을 밝혀달라며 아내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살한 것이 실제로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저질른 범죄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거나 때때로는 은폐라고 그러죠. 이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사건으로 부각을 시키고 아내의 자살을 하게 만든 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 계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재라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고 그거를 범행을 재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아내가 자살되고 나서 뭐 제정신이 아니고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죽였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거의 아내의 죽음에 의한 충격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로 포장을 하는 아주 놀라운 지금 멘트를 쓰고 싶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 시체를 여중생의 시체를 유기할 때도 굉장히 태연하게 그 유기하는 그 차를 이제 타고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딸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살인 사건을 범한 심리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딸이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범행을 저지르는데 딸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그 아이를 유기한 게 아니다. 딸 친구였기 때문에 놀러 왔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은 사실 그렇게 빨리 그게 발각이 날 거라고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 딸아이는 경찰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집에 왔는데 걔 다른 애 만나러 간다고 갔어요.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것까지 시켰을 거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알리바이를 나름대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사실은 실종 당일날 바로 확인만 했더라도 심지어는 다음날까지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었는데 경찰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실종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거를 확인만 하는 행위를 경찰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아니 신고 들어올 때마다 다 우리가 출동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네. 경찰은 출동하라고 있는 거지. 가출한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 출동 안 하거든. 근데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는 가출인데 친구 누구 전화 받고 그 집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이랬을 때 우리 경찰이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 물론 숫자가 적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숫자가 많아도 출동을 하겠냐라는 생각은 또 드는 거죠. 민중이 경찰을 믿어야 되는데 썩은 지팡이가 된 그 상황을 지금 이런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영학은 2005년부터 희귀병을 앓는 딸을 소개하며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 부녀는 전 세계에서 6명뿐인 희귀질병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데요. 그 후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딸을 위해 헌신하는 천사 아빠로 소개되고 이를 기화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언론에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을 하고 뒤로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뭐 이영학 혼자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 지금 수임번호 503번 이 구속영장 연장되신 그분도 책을 많이 쓰셨죠. 평생 동안 하신 일이 언론에 우아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을 보이고 뒤로는 황당한 짓을 차마 입으로 말하기 힘든 희한한 짓을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아니 그런 분을 대통령까지 시킨 사람 시킨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왜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유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이라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각각의 필요나 장사 목적이나 그것 때문에 실제로 띄워줘야 될 사람과 띄워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만 쑤셔주면 또는 뭔가 자기들이 장사될 것 같아 싶으면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도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천하의 훌륭한 사람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기부 문화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야 진짜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본질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귀신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아니 이것 때문에 기부 문화가 위축되거나 기부 문화가 있었어야지 위축되지. 이 나라에 무슨 기부 문화가 있어. 이 나라에 있는 거는 적선 문화가 있어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동전 주면서 본인이 그래도 착한 일을 했다는 그 문화는 있을지 몰라도 기부 문화는 없어요. 근데 그걸 기부 문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기부를 하는 건 개인 기부는 전체의 10%도 채 안 된다라는 거를 알 텐데 무슨 기부 문화야. 위축될 기부 문화가 없는 거네요. 없는데 위축될 기부 문화를 이야기하면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기부하고 돈 낼 때는 언론사를 통하거나 이 번듯한 기관을 통해서 하세요라는 또다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돈 뜯을 구실을 또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이 나라에서 개인한테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나마 효과가 그나마 있었어요. 네. 뭐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도움을 이 가기보다는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뜯어먹고 챙겨먹고 나눠먹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다.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이 차세대 뭐 그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극빈자청 뭐 도와주고 뭐 하는데도 보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신기하게 다 빠지고 네. 이 아주 서류 잘 만들고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잘 맞는 별로 그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눈물 도는 귀신같이 잘 뜯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개인 기부 문화를 뭐 위축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고 대중을 또 두 번 속이는 일이 언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모든 언론에서 마치 앵무새처럼 이영학 사건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름 있는 단체나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이 갓 이 와중에도 또 장사하는 분들은 참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 잘 모르는데 저는 이 사건이 언론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언론의 역할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않아요. 예, 네. 이거는 그냥 그 정치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선정성을 계속 선정성 자체가 목표가 돼 있는 거지
그 보면서 저게 정보를 주는 효과도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 영화가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인지 경찰이 무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런 이영학의 과거에 뭐 희귀병 또 딸을 진히 아끼는 아빠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부각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그 세월호 때 유병헌이 그 몇 달 동안 그 앞에서 와가서 카메라가 찍히고 서 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냥 그 사택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했던 그 언론의 모습이 정말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체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 목표는 하나가 그냥 광고 따고 돈 벌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 목표만 하고 그렇죠.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영학이 지금 보였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나 지금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행동이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거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영화학과 같은 사람 그 비슷하다. 난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MBC하고 KBS는 지금 밖에 녹화된 방송만 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조차도 네.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편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더 잘됐다. 네. 혹시 마치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게 있으면 연예인 스캔들 뭐 연예인 성매매 뭐 또 누구 뭐 이런 거를 이 국정원에서 터뜨리고 하는 그거를 이 자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이 요즘에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경찰은 자해하는 듯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은 좀 미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쩌면 그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 요직에 있고 언론 요직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의 지금 신공이 발휘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제기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제기하세요. 네. 부인이 된 학생이 너무 안 됐습니다. 부인이 된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참 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 사건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처럼 만드는 지금 희한한 우리 짓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게 그 경찰은 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서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는 것이 이런 사건을 저지른 원인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범인은 사이코패스 확인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한겨레 관련 기사에서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기자가 지금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한 건가 아니면 경찰 발표일 건데 내용이나 문투로 보면 경찰 발표를 그대로 적었는데 네. 사이코패스였기에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사이코패스 점수 체크리스트 예. 검사를 해봤더니 점수가 한국에서는 25점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24점 정도 넣었으니까 그래 사이코패스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경찰에서 판단했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이럴 때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뚱뚱해. 많이 먹었으니까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뚱뚱하니까요. 많이 먹으면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경찰로서는 이 사건이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사건의 정체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한 상황이니까 뭔가 자기들 딴에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건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용어가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보니까 비슷한 점수가 나오니까 얘는 사이코패스가 범행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경찰에서 사용하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내가 보고 웃었어요. 이거는 사실 검사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어떻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
본인이 마치 우리 이건 경찰이나 우리 수사기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증거가 무슨 증거인지 알아요? 자백 증거예요. 네. 자백 증거만 없으면 거의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거의 없는 과학 수사를 주장하는 우리의 이 경찰이든 검찰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이 너 범인이야 그럼 범인이 되는 거. 그래서 범인 아닌데 그래 잔소리하지만 범인이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뭐 고문하면서 너 범인 범죄행위 실토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럴듯하게 뭐 프로파일러 뭐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이런 단어만 같던데 정작 내용은 전부 다 짝퉁 같은 상황을 해놓고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상한 발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찰을 너무 저가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디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디스를 해야 돼요? 네. 아니 민중의 지팡이를 디스하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데? 아니 너무 꽃같은 학생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공권력이라고 하든지 또 국민의 이 재산은 둘째치고 이 신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경찰은 권력을 가진 인간들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듯이 물고문하듯이 물폭탄 쏴가지고 죽여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뭐 이런 범죄자의 희생되는 거 억울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언론이든 경찰이든 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적폐 청산?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지발 씨, 응. 아까 적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 적폐 별로 할 말 없어요. 없어요? 저는 뭐 저게 이거를 이슈로 자꾸만 삼는 게 난 너무 그 자체가 그거지. 이거 너무 싫었어요? 네, 이렇게 기괴한 일이라는 것은 그걸 뭐 경찰력이 잡을 수도 있고 그걸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언론이 이렇게까지 사적인 자기 욕구를 위해서 유포시키고 혐오감을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죠. 네, 그런 말은 그게 오히려 난 적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집 아저씨 말로는 언론이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이영학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그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의 심리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심리나 이영학의 심리나 거의 같은 동기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다라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인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JTBC가 지금 많이 공신력이 뭐 어떤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말하지만 JTBC가 그때 그 항구에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가중치를 무게를 재어서 무게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모든 언론은 그 이렇게 마치 그 한쪽만 가 있더라고 지금처럼. 근데 JTBC 같은 방송이 이 사건보다 다른 사건 예를 들어 MB의 뭐 다스를 보도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게 바르다면은 다른 언론도 그걸 따라가야 될 텐데 언론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선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경찰의 적폐나 이런 여러 가지 적폐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지속적으로 사회를 해를 끼쳐왔던 대표적인 그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이다. 네. 그리고 그 언론은 거의 이영학과 같은 비슷한 범죄 심리로 지금 본인들이 사회적인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그거는 뭐 벌도 받지 않고 그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폴리티컬하게 결정이 다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건도 보면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15일 법무부가 법무부 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 내부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보다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규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슈퍼공수처 상황을 감안해 규모 및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단,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개혁위는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규모를 제시하며 실제 공수처를 국민 열망에 맞게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개혁위의 이것은 무슨 의미이며 그런데 왜 법무부는 또 그 규모를 축소한 것일까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이 있고요. 또 법무부 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 있는 이 소위 말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각기 세 개의 다른 방안이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반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그런데 법무검찰개혁위가 법무부가 만든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법무부 안에서 소위 말해서 널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법무검찰개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외부 인물이든 내부에 조금이든 하는 소위 말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요. 아마 검찰에서 또 독자적인 공수처 안을 또 제안할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 슈퍼공수처 권고안이 발표된 다음 날 별도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검찰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공수처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공수처를 왜 만드니?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네. 공수처는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당위성에 의해서 이 문제를 모두들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공수처라는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뜯어먹자. 이게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희한한 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하이에나와 같은 권력 집단들이 지금 벌이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국민들도 그 공수처 당위성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한다고 해요. 그럴 때 공수처 당위성에 찬성할 때 왜 찬성하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물어볼 때 권력의 남용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당근이지! 그러면 권력의 남용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당근이지! 당연히 해야지! 설문의 마력이죠. 그렇죠. 예. 네.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묻지도 않아, 그냥. 중요한 거는 권력의 남용과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거를 공수처라고 이름 붙이든 허수처라고 이름 붙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때 정작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름은 다 권력의 남용과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권력의 칼자루를 사용해 먹겠다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난번에 내가 언제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었죠. 그럴 때 저는 공수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을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권력을 쥔 소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또 다른 권력을 쥔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만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진 권력을 두루두루 나누게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게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권력 남용과 적폐를 청산하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굳이 뭐 이 검찰 위에 또 슈퍼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가진 기소 독점권 이거를 경찰하고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소방청, 관세청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권력이 되는 기관들이 그 각자의 활동에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게 만들어. 그러면 소방청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안하고 소방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기소를 해. 그 다음에 뭐 해외 수출입 관세 이런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를 관세청에서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분산을 하면은 그 각각의 집단들이 그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좀 더 잘 하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휘두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지팡이를 잘 쓰느냐에 달렸는데 지팡이를 휘두는 사람이 흉기로 사용하면 지팡이가 흉기가 되는 거고 지팡이를 산 올라갈 때 잘 쓰면 훌륭한 지팡이가 되는 거지. 지팡이가 좋은 지팡이, 금지팡이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이 헉지팡이는 잘 부러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지팡이 자체를 각자 이렇게 좀 더 약한 것들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좋죠. 각자 다 네. 찾아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고의 방안이지 어떤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게 만들면 더욱더 그 독점된 기관을 통해서 독재자와 같은 권력의 남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제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 나라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 국회, 행정부 전부 다 공수처를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신공을 부린다는 것이 지금 공수처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젠다와 연결됐다는 거. 요거를 이 황심서 듣는 분들이 알면 아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의 적폐는 이런 새로운 신공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를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서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